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가족분들, 유튜브 회원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운영진분들, 장모님들, 우리 가족분들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고 이제 첫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청각 우리 송년회 멋지게 사회를 봐주실 삼식이 품바님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삼식이 품바님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후배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이렇게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경력도 그렇고 입담도 그렇고 인기와 재능이 후배로서 정말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우리 선배님. 각설이 생활 25년 됐대. 25년. 나 이제 2년 됐는데 23년이나 남았네. 우리 정말 최고의 명품 우리 박설이 우리 선배님 우리 삼식이 우리 품바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카페 회원님들도 오셨죠? 많이 오늘은 사회자이시지만서도 진짜 어느 일생 꼭 이렇게 가도 최고의 우리 품바님이시자 최고의 우리 진짜 선배님으로서 우리 삼식이 품바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박수와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의상을 꼭 맞춰입은 것 같아요. 신세계에다가 저도 신세계고 그리고 또 초대분이 정해주 가수분들도 신세계를 딱 입고 와있대요. 저희는 짧은 날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많이 다니지만은 삼식이를 딱 소개를 하면은 엄청 반응이 좋고 소리도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초대입고라고 카페를 도왔다더만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아무튼 하시는 성격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이 앞에 동참하시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 사회를 맡은 오늘 이제 삼식이 품바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청이 품바님이 좀 깔끔하게 좀 입고 나와서 그 사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오늘 상당히 뜻깊은 날이에요. 다른 품바님들은 그냥 팬 카페 뭐 미키 뭐 이런 데 행사를 하는데 오늘 총 4개를 속초서 합니다. 카페 참가시 그리고 우리 청이 품바님 또 생일 그리고 송년회 그리고 이 한마다 축제까지 같이 4개를 합쳐서 합니다. 이게 누가 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뭐예요? TV요? 아니 열심히 하라고요? 오늘은 각설이로 오는 게 아니고 저 오늘 이름 안 봤어요. 자, 안 해요. 일단 이분들이 안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또 청기 군관님이 이제 그 팬 미팅 겸 창당식 생일 파티 여러분이 조금 4개를 합쳐서 이제 여러분이 오셨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뒤에서도 이제 뭐 청인품바님 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님분들이 좀 늦게 아니면은 아이 안 오시거나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당히 조마조마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진짜로 많이들 오시고 제가 이제 작년에 25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제 팬카페 있는 분들이 그때도 많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왔거든요.
자, 아무튼 자, 이 오른쪽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 종익 학관님 창단식 겸 생일파티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 이제 다 자르고 그냥 편안하게 뒤에 한마당 큰 장치로 그냥 통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모셔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에 뭐 창단시 생일 이렇게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마당 장치로 통합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죠? 하시고 진짜로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유튜브를 많이 봤지만은 진짜 다른 팬분들보다도 청인 카페 이 팬분들은 가람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오늘 인사만큼은 이 청색 옷을 입고 오지 말자 이렇게 또 운영자분이 부탁을 했는데 안 입고 오셨어요. 다들 아 레스키만 빼고 네. 자 아무튼 가람이 잘 돼 있는 우리 청인 분만이 진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많은 기억이 안 하고 본 행사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깔끔하게 옷을 입으면은 제가 지금 장날을 보시고 욕구도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좀 사회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설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냥 좋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빼지 마시고 만약에 마이크를 줬는데 얘기를 못하면 저한테 욕을 사정없이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품바 청인사랑 카페 송년 큰 잔치로 지금부터 막을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카페 매돌달에 생긴 지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보세요. 아니,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 있다 해도 우리 또 청인 카페에서는 다 알아야 되는데 손을 지금 드시는 분들 있고 안 드시는 분인데 청인 카페가 언제 생긴 지 아시는 분들 진짜 지금 속독에 있는 분들은 그림 다 몰라. 지금 속독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청이 품바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크다는 거. 손을 안 두고 있는 분들도 청이 품바님을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8년에 5월 22일 날 이 카페가 오셔서 생겼는데 저 또한 25년을 하면서 여러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각설이 몇 년 됐다고? 아니 저 말고요. 정의 국가님이 몇 년 됐다고? 2년. 2년. 그이 답을 나겠습니다. 2년 됐는데 이 많은 분들을 이 한 곳에서 모였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진짜로. 예. 저도 지금 2019년에 신년회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안 합니다. 왜? 모여봤자 10명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항상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이 청인 카페 운영진 분들 이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운영진분들 나오실 때마다 힘찬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진짜 그 본 주인공 청인품바님도 대단하지만은 그 뒤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진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인품바님도 항상 뒤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진짜 운영진분들 그리고 팬분들이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고. 자 그래서 우리 청인 카페 운영진 분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청인 카페 운영진 분들 우리 안승민은 우리
가슴이 형은 지금 집안에서 한정이 있어가지고, 예, 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김두리, 우리도 여기도 대박! 나는 MC를 보면서 야, 이 회원 저기 카페에서는 미인들만 뽑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연히 그런 멘트를 하는데 예 여기 운영진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인간성. 이쁜 것보다도 인간성. 아니 제가 다시 보여요. 본인이 생각한 게 인간성이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엄청 패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총무님 인간성이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은 짧고 굵게 그런 대답을 원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크커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먼저 우리 운영진분들 우리도 힘들이 우리도 영동 대마왕님이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머지 우리 또 자모님들 이 자리에 또 같이 오시겠습니다. 우리 힘들이 운영진부터 인사말을 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카페가 제가 알기로 좀 한 3,000명이 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3,000명 카페 회원분들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오늘 오신 인원이 총 320명 320명인데 성공했습니다. 진짜로.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운영진 분들이 말씀했던 대로 본인 자신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테이프, 저기 테이프 커팅이 아니라 이제 그 테이프 커팅을 담아서 오늘도 주인공입니다. 우리 청인 품바님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등장하면 안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자모님들, 우리 그 본치림이 갤러리들, 아파트 주춤들, 또 주태백이 타워 워커백, 네. 그 다음에 털보리요. 네. 그 다음에 하마, 하얀 빈들레, 지금 호명하신 분들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사모님들 다시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지금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진짜 그만큼 이 카페를 통해서 아주 힘을 많이 주시고, 옆에서 우리 또 성인 국가님을 그만큼 뒤에서 힘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또 무대에 한 자리에 다 올라오셨는데, 여기 우리 또 청기 카페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얼굴만 봐도 고생하시는 분들인지 다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기 부바가 이 카페 형분들이 단합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됐구나. 얼굴을 보면 됐구나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고생한다는 거를 다 아시죠? 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분들이 진짜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왜 무대에 이렇게 오셨냐면은,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계시는 분들 일단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케이크 커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있죠? 네. 네, 사진을 찍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화이팅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지금 현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영원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같은 공연장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팬분들도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많은 각색이들 팬카페가 있지만은 진짜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청이품바님 사랑하시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크, 여기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전부 다 칼을 못 잡으니까 우리 여기 대표로 우리 청이 팀바님하고 우리 여기 팀누리님하고 우리 양, 저기 영도 대마하고 세 분이서 케이크하고 뒤에서 같이 우리 그 케이크 커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게 칼이에요, 보여요. 자, 먼저 그 우리 청이 품바님하고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초를 끄시고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일단은 우리 또 청이 품바님 그 선물을 증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선물을 증정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나오신 김에 다 선물까지 증정하고
오늘 또 깜짝 이벤트로 우리 그 카페 회원분이 한 분이 그 시부적인 그 청해통할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낭송을 보셔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희 품바님 오늘 이제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네. 지금 엄청 큰 선물이라고. 아하. 야. 지금 멀리에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그 청희 품바님 그 가채복 티를 보시면은 뒤에 마크가 보이시죠? 그 마크입니다. 그 마크 진정으로 우리 그 청희 품바님한테 전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 금이에요. 자, 우리 청희 품바님 살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선물 진정은 이제 두 개 있고, 자, 우리 또 오늘 또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감사패를 받으시는 분들 우리 또 우리 힘들이 운영진 분께서 직접 호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이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같이 뭐 한 마음으로 뜻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 청희 품바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공연을 아주 남자에서 못 봤던 그런 공연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만 많아진다고 하면은 2시간 반 정도 공연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를 좀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운영진 우리 또 김누리 운영진님이 호명을 하면은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 공로패 받으시면 됩니다. 포천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사장님 그리고 손천만님 2018년 12월 1일 주세요. 그다음 신청자님 그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주인공 품바 책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품바 책임 사랑 카페의 발전에 기여한 품바 이해 공동표를 드립니다. 주세요. 주인공 품바청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품바청이 사람 카페에 발전한 기억은 품바 이해 공급을 드립니다. 이제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청희 품바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드리는 할말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공연 도중에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금 모든 행사가요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술을 한잔 드시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여기 다 계시는 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정말 제가 홀로서 이렇게 하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오늘 안 계시는 우리 자스민님도 진짜 같이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자스민님 우리 어머님 팔순 결혼 축하드립니다. 같은 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문정생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없는 관계로 대표로 우리 문정생분들 자기가 작게 나와 정말 고생하셨다고 깜짝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는 서로 많이 흘러가니까 서로 제자리에서 여자도 흘러보자. 그리고 한 사람 우리 첫거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 동생 진짜 언니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 우리 여러분이 바로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다고 진상적으로 한 번씩 물어 어때요? 있는 거 겁나 투자했으니까 빨리 한 번씩 물어서 이제 기뻐하지 말고 제가 마음은 더한 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자세님이 저희한테 얘기해주시고 기분 좋소? 자 그리고요 우리도 회원분님께서 우리도 청이 부관님을 위해서 액자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액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큰데 네. 1년 6개월 동안 우리 운영님들하고 선생님 고생 참 많으셨죠? 제가 뭐 해줄 거 없고 돋보기 쓰고 그냥 빠지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씩 보석으로 만든 십자 수인데요 먼저 운영님들 보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청이 컴퍼니만 여기 잠깐
남고 우리 또 부모님들하고 우리 또 부모님들을 잠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지금 짜여진 각본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데 잠시 예. 혹시 저기 의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의자 하나만. 네네. 아우 역시 우리 복도인이고 네. 자, 옷도 지하고 똑같은 이유가 그게 안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지금 짜여진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방금 생각이 나는 건데 딱 세 분만 제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청이품바님한테 궁금한 점 나는 있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직접 그 질문을 하고 우리 청이품바님이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립니다. 나는 평상시에 우리 청이품바님한테 궁금했다 하시는 분 제가 봅니다. 자 우리 닉네임을 얘기를 해주시고 청이품바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행복한 품바사람입니다. 청이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청이품 다른 품바들도 가끔은 봤어요. 근데 청이품바님은 감정이 실려가고 신금을 울리는데 혹시 신기가 있으신지요? 아, 그 얘기는 즉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물어봤던 얘기인데 신기가, 신기 말하면 무당이냐? 예, 예. 자, 답변! 신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각설이 하시는 분은 모두 분들이 신기보다는 신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신기가 꼭 신명 알아들었는데 신명 신기 없는 선배님들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신기보다는 우리 전통 정말 그냥 신명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 서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해소가 되는 예예 예 또 예예 자 미리 이렇게 또 손두고 있으면은 제가 갑니다. 근데 쓰잘데없는 거 물어보면은 답변 안 해줘요. 자 닉네임 얘기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비타민입니다. 저는 청이님 보면서 진짜 어느 날 향탑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삼십이품만인 그 집 안에 아드님이 출산하러 갔잖아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청이님은 혹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 친구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생각이 있냐? 그럼요, 저 여잔데 한 신랑에 한 집안에 그분에 정말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 애들의 엄마가 되고 싶죠. 여자니까 근데 무신 거 처음 것도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나는 총리 국가님한테 평상시에 이게 궁금했다. 아니 회원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냥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에? 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두고는 모르는데. 자, 마지막 한 번. 아니, 다른 얘기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청인 분발님한테 평상시에 이게 궁금했다 하시는 분. 없어요? 저쪽에 아주 힘들게 나왔습니다. 예. 네. 닉네임 이야기해 주시고. 이모 이모고요. 영암 이모. 근데 청이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5월 22일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 집을 지어주신다 하셨는데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세요? 아우
질문이 각설이 이렇게 홀로서기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제가 제일 먼저 약속드리는 게 올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조립식 집이라도 이렇게 꼭 지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뭔가 좀 의식이 해가지고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분 좀 힘들고 올해 그래도 시골 분들은 농사를 지으시니까 정답은 답하고 놈. 그 둘 중에 엄마 아빠가 원하시면 하나를 이렇게 미써 보이게 땅을 정답 땅을 밭이나 도시나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데서 이런 질문을 보면은 뭐 남자관계가 어떻게 돼요? 뭐 저기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그 처음에 이제 초기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말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은 좀 애매할 텐데 다행히 그런 질문을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 그 초기 부모님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또 공연을 이제 모셔드리는데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의상을 또 갈아입습니다. 네, 갈아입는데 그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뭐 문제가 네. 하면서 내가 제가 창이가 오늘 참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정말 결정하기까지가 정말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각설이잖아요, 그렇죠? 각설인데 어차피 저는 각설이를 그 끝이 어딘지 한번 가보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죠? 꼭 아마 이렇게 새로운 팀을 그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찌질이 뚱마님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음성 축제 그 대상도 하시고 정말 실력적으로도 정말 후배가 진짜 공부해야 될 그 실력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가장 좋을까 어떤 팀이 가장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팀을 그냥 찌질이 단장님이 내년에 올해 빠르면 올해 또 아니면 좀 늦어지면 이제 봄쯤에 서로 이렇게 팀이 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 이름도 새롭게 하고 우리 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찌질 우리 단장님 소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워낙 몰랐는데 아 그런 얘기였어요. 아 그 예 예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우리 또 초기 후반님이 다른 집에서 이게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조금 이 큰 무대에 이 공연을 또 하고 싶어 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팀에 가든 진짜로 도움이 되고 진짜 우리 마음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 우리 우동생 찌질이 부관님 이제 내년부터 같이 예, 내년부터 이제 팀장님을 같이 하고 계속 이제 팀에 팀원으로 있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이 부관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것부터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도 아직까지 단원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훌륭한 또 열심으로 하는 것이 청이 부관님 따라가고 한마디 안 계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이 맞아서 내년에는 팀을 이루고 식구로 식구라고 해도 뭐 한 입으로 같이 먹고 다른 건 저도 알고요 한 식구로 팀이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팀원은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많은 공연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자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많이 사랑 좀 더 해줄 수 있는 하는 마음도 가지라고요. 사실 이렇게 와서 엄청 부럽네요. 진짜 미친 정도로 부럽네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인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찌질이 품바님이 내년부터 초기 품바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오해? 이렇게 지금 셋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셋이 다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림이 좀 나오나요? 그림이 나와요? 이게 차후에 우리 찌질이 여기 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갈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년부터 우리 찌질이 부장님 부장님도 우리 또 청이 부장님 진짜 좋은 모습 보여달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청기 품바님은 이제 들어가서 의상을 갈아입고 제 2분 방역 때 멋있는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잠시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자매들 수고하세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좀 공연을 너무 나왔는데, 나오면 원래는 이게 좀 공연도 좀 하고, 네, 노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MC만 하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노래는 전혀 안 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 네. 네. 어디 가나요? 예. 어디에요? 예. 아니 다른 분들은 다들 가만히 있는데 저 새끼만 젖히나요 여기에? 네, 아니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저 새끼라는 것은 저 죄송합니다. 네, 네. 진짜 여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은 카페 한 카페에 있는 분들이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또 스펀지한 놀자 카페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품바야 놀자 카페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청이 품바님을 위해서 진짜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와서 그냥 노래를 대충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우리 또 청해주 가수분이 같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저기 상식이 품바 카페에서도 저기 이게 앞에 또 이게 참석을 해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25년 동안 했으면은 팬분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분이 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진짜요? 혹시 내년부터 각설이 그거는 모르고, 네. 자, 우리, 청이 품바님이, 이게 또 형제같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또, 어떤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좀 있는데, 아픈 사연을 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낭독을 할 때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기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품바님 이제 큰언니가 진짜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진짜로 쓰신 노래도 같이 가족분들하고 담았던 글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인 품바님 언니한테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픈 건다. 사랑스러운 우리 딸 청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이 엄마도 우리 딸 결심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내 딸 청아. 앞으로 우리 청이 가는 그 길을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길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청이 엄마니까 힘을 내서 우리 딸 응원해야지 하면서 엄마는 밤잠 들 때면 참으로 많은 걱정이 들었다. 겨울에 동면하면서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여름에 찜통 같은 더위에 힘들지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목은 마르지 않을까. 노래하느라 목도 많이 아플 텐데 오늘 밤도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 내 딸 청아, 사랑하는 우리 딸 청아, 이 아픈 바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많은 팬분들께 그런 청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때론 아픈 사람에게 북을 쳐서 희망을 주는 청이가 되고 슬픈 사람에게 장구를 쳐서 웃음을 주는 청이가 되고 많은 팬분들께 춤과 노래를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군바가 되었으면 내 딸 청아, 우리 딸 청아, 이 엄마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청이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 청이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이를 지금과 같이 늘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세요. 팬 가족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우리 또 성희 부모님이 모시겠습니다.